do 하다. 숙제하다, 뭐 하다 할 때 하다. 그 다음에 have 가지다 먹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다 뭐뭐 다 이렇게 대끄는 거, 이런 것들을 동사. 그럼 이제 두 개만 연결하면 돼. 자, 나는 일한다 하면 나는 일한다 I work. 그들은 본다 그러면 watch. 너는 한다 그러면 you do. 이렇게. 그들은 좋아한다 they like.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자, 그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 밑에 보니까 주어가 따로 돼 있어. 자, 읽고 뜻. He 그녀는 it 그것은 He 그는 she 그녀는 it 그것은. 잘 따라한다, 그지? 자,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3인칭 단수 이렇게 말해. 나는 1인칭이야. 내가 들어간 건 다 1인칭이에요. 나, 나와 아빠, 나와 책, 나와 친구, 나와 너. 이거 우리잖아. 이런 건 다 1인칭. 너가 들어간 건 다 2인칭이야. 너, 너와 너 친구, 너와 너 아빠, 너와 네 책, 너와 저 자식.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너 2인칭. 이걸 다 뺀 것들은 다 3인칭이야. 즉, 3인칭에는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거야?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한글 퀴즈를 들어갑니다. 우리 하면은 몇 인칭인지 말하면 돼. 우리. 우리에는 누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뭐야?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간 게 우리잖아. 그러면 너만 들어가면 2인칭이지만 나까지 들어가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 너희 아빠. 2인칭. 너희 아빠. 너희 아빠에 너가 들어갔냐? 너희 아빠에 너가 들어갔냐고. 그럼 네가 아빠 뱃속으로 들어가든지. 안 들어갔지? 너의 아빠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딴 사람인 거야. 몇 인칭? 3인칭. 3인칭. 우리 엄마. 3인칭? 이것도 3인칭. 나와 엄마. 1인칭? 나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1인칭. 빨리빨리 대답 좀 하죠. 어려운데요. 야, 설명해줘. 네 수준으로 빨리 설명해 줘 보라고. 몇 인칭인지 빨리 설명해 줘 봐. 네가 이해한 걸 설명하면서 너는 더 돈독, 저기 봐, 더 단단해지는 거야, 네 지식이. 자, 설명해 줘 봐. 몇 인칭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응. 1분이야, 1분. 빨리 가서 설명해 줘, 여기서. 내가 들어가면 1인칭이고 너가 들어가면 2인칭이고 나랑 너가 안 들어가면 3인칭. 막 문제 내줘봐 그럼 맞추나. 나의 언니 1인칭? 나가 들어갔잖아. 그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있는 그룹이냐를 보는 거야. 내가 들어가 있는 그룹이냐. 우리 반 하면은 이건 몇 인칭이야? 우리 반? 우리 반. 이것도 3인칭이야. 우리 반 하면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반 하면은 그 반을, 저 멀리 있는 우리 반을 가리키네. 이것도 3인칭이라니까. 반면에 나와 우리 반 하면 뭘까? 이 나와 우리 반에는 나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는 1인칭이 되는 거야. 이거는 1인칭이요. 이건 3인칭이 되는 거야.
너의 친구는? 4인칭. 너의 친구에는 너가 있어 없어? 너의 친구에는 저기 있는 쟤가 너의 친구잖아. 그럼 쟤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 3인칭. 어려운데요? 아니 이해를 해야 돼. 이건 국어기 때문에 우리 엄마. 3인칭. 언제 똑바로 나오네. 나와 너의 엄마. 나와 우리 너희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 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나랑 너희 엄마랑 갈게. 이게 뭐야? 누가 가는 거야? 나와 너희 엄마는 뭐야? 우리가 되겠지. 나와 너희 엄마. 나도 들어갔잖아. 우리라고 말해도 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와 우리 엄마는 몇 인칭? 1인칭. 탐. 탐, 죄인 이런 건 3인칭? 3인칭. 나도 아니고 너야. 컴퓨터 3인칭? 나의 컴퓨터 3인칭? 나와 나의 컴퓨터 1인칭? 오빠 빨리 대답 안 해요? 대답? 우리 친구 3인칭? 3인칭 다 3인칭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볼 적에 나는 1인칭 우리 3인칭 우리 1인칭 1인칭 너 2인칭 너희들 2인칭 그들 3인칭 그 3인칭 그녀 3인칭 그것 3인칭 문제 내봐 맞추나 에? 똑같이 이거 7개를 내보라고 키가 뭔데 뜻이? 그 1인칭은 뭐가 들어가는 게 1인칭인데? 3인칭 나 그렇지 they 3인칭 you 3인칭 you가 뭔데 뜻이? 2인칭 2인칭 we 위가 뜻이 뭔데? 우리? 우리인데 우리는 뭔데? 우리 영화 보러 갈까? 할지게 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나와 다른 사람이 들어가잖아 내가 들어가잖아 우리는 1인칭? 자 조금 더 이해도가 높였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갈지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3인칭 단수란 말을 알아야 돼 일단 3인칭이 뭔지는 대충 알겠지? 3인칭 단수란 말은 뭐냐면 하나는 한 명.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주어가, 주어라는 것은 누가, 누구는 이런 말이야.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그럼 여기서 3인칭 단수가 몇 개 있지? 이 7개 단어 중에? 3인칭 단수가 몇 개 있어? 4개. 4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는 몇 인칭? 3인칭이지만 뭐야? 그것들이니까 이건 뭐야?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적에는 이런 읽다 좋아하다 라는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그럼 3인칭 단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고 이런 동사, 이런 걸 일반 동사라고 그래.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준다. 자, 그럼 he 넣어가지고 쭉 읽어보면서 뜻 말해볼까? 해봐. He reads 그는 읽는다. 어. He likes 그는 좋아한다. He works 그는 일을 한다. He lives 그는 산다. Lives. Lives 그는 산다. He watches. Watches 그는 본다. He does. Does 그는 이다. 한다. 한다. He has 가진다.
나이. 그녀는 좋아. She works. 그녀는 빨리 더 줘. 일을 한다. She lives. 그녀는 산다. She watches. 그녀는 watches TV. TV. 본다. 본다. She does. 그녀는 한다. 한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 먹는다. 자, 이렇게. 자, 다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일반 동사. 먹는다, 잔다, 입는다 이런 걸 동사. 이런 것들은 뭐뭐는이니까 주어.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주어가 3인칭 다수일 때는 이런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인다.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를 알아야 돼. 자. s를 붙일 때 오른쪽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이고 s를 붙일 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로 끝나면 뒤에 es를 붙이고 is라고 읽어줘. pass, passes, finish, finishes, watch, watches, watches, finishes, passes 이렇게. 이렇게 S 비슷한 발음들을 끝나면 ES를 붙이고 is 이렇게 읽어줘. 해볼까? 써요? Passes, finishes, watches. Okay. 자, 그리고 또 이렇게 Y로 끝나면 IES를 써주고 is라고 읽어줘. Study, studies. Try, tries. Studies, tries.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 Do는 3인칭 단수가 주어면 does. Go는 goes. Does, goes. 이렇게. 자, 전체 다 한번 읽어볼까? Passes, finishes, watches, studies, tries, does, goes. 그렇지.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S를 붙일까 안 붙일까를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문장에서 주어를 다 찾아볼게요. 여기에서는 주어가 banks. S가 붙었네. 자, 이렇게 S가 붙으면 들이란 뜻이야, 들. 그래서 은행 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뭘까? 몇 인칭 단수일까 복수일까? 은행 들은 했으니까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야. 다음 The Art Museum 이랬어. Art Museum 미술 박물관은 했으니까 3인칭 단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She 그녀는 했으니까 3인칭 단수가 되네. I 했으니까 나는 1인칭 단수. He never, he 그는 했으니까 3인칭 단수. It 했으니까 그것은 했으니까 3인칭 단수. 자, 여기까지만 읽고 뜻하면서 말을 해줘봐. 여기 앞에 있는 내가 해준 것만. Banks, 은행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은행들은
The art. 3인칭 복수 이렇게 하면서. 3인칭 복수. The art museum. 음악 박물관. 미술. 아, 미술 박물관. 3인칭 단수. She. 그녀는 3인칭 단수. I. 나는 1인칭 단수. He. 그는 3인칭 단수. I. 그것은 3인칭 단수. 해봐. 뱅크스 3인칭 복수 The Art Museum 뜻을 말해야지 이거 미술박물관 위에는 은행들 She 그녀는 3인칭 단수 I 나는 1인칭 단수 He 그는 3인칭 단수 It 그것은 자, 요거는 they 그들은 했으니까 3인칭 복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were 물은 했어 물 3인칭 단수 I 했으니까 1인칭 단수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총 3인칭 단수가 어느 건지 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동사에다가 S를 붙이면 돼. 자, 그럼 위에 거 이제 동사 뜻 외워야 되겠네. 자, 위에서부터 셋 둘 해줘. Boy, girl, Water. 끓다. Close, 닫다. Cost. Cost. 돈이 들다. 오케이. Cross. 빨리 도와줘라. 도와줘. 닫다. Cost. 빨리 도와줘.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다. 얼마 돈이 들다. 그 다음 나머지 세 개. 아 뭐야 세 개도 아니네. 같은 거는 그래 같은 거는 빼고 해. 그럼 두 번만에 할 수 있겠네. 같은 거 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빼고 해봐. 또 Like 좋아하다 With 만나다. Open 열다. 큐. Like 좋아하다. Meet 만나다. Open 열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집어 넣어야 돼. 자, banks 은행은 at 9 9시에 뭐해? 연다니까. Open. 자, 오프니까 오픈 지를까? 오픈 지. 저걸 보라고. 3인칭 단수일 때만 S를 붙이는 거야. 어떻게 할까? 오픈. 그렇지. Banks open. 이렇게 하면 돼. 자, 두 번째. Art museum. 미술 박물관은 at 5. 5시에 문 닫아야겠네? 그러면. Close인데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면 closes 이렇게 읽어. Closes. Closes. 그러면 이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 Banks open. 은행은 연다. The art museum closes. 미술관은 닫는다. 이렇게 해봐. Banks open. 뜻도. 은행들은 연다. The art museum closes. 미술 박물관은 닫는다. Bank is open. 은행은 열다. The art museum closes. 미술 박물관은 닫는다. 이렇게. 다음 거. She math. math가 수학이야. 그럼 수학을 이거 안 했네.
teach가 뭐지? 가르치다. 이것도 치니까 치즈 이렇게 s를 붙여야 돼. 그래서 그럼 그녀는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겠네. 그러면 she teaches 이렇게. 그녀는 가르친다. 이렇게. math 수학. 다음에 이거 I a lot of people. 나는 people 사람들을 만난다네. 그러면 I meet 이렇게 돼. 그럼 나는 만난다. 이 3인칭 단수 아니니까 s 붙이면 안 되겠네. 어, 두 개. q. teaches. 그녀는 가르친다. I meet. 나는 만난다. she teaches. 그녀는 가르친다. I meet. 나는 우리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네. 나는 people 사람들을 만난다. 만난다. 오케이. 자, 그다음 he it 여기 보니까 마이크 차가 dirty 더럽대. 그러면 그는 그것을 뭐 세차 안 한다 이런 거 없는데. 어, 뒤에 잘렸는가 보다. 아, 이게 잘렸다. 어쩐지. wash가 있어. 그러니까 wash는 씻다, 세차하다. 그러니까 뭐야, 더러우니까. 그는 내분 안 한다니까. 씻지 않는다, 세차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쓸까? he wash it이 아니라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되는데 she는 es 붙이니까 he never washes it 이렇게. he never washes. 그는 씻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3인칭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food is expensive. 음식이 비싸대. it 돈이 든다. a lot of money 많은, 돈이 든다 하니까 뭘 쓴다? cost. 그래서 많은 돈이 든다는데, 어,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쓴다? cost 이렇게 s 붙여야겠지. it costs a lot of money. 오케이, 해보고. he never washes. 그는 씻지 않는다. it costs. 그것은 돈이 든다. 그렇지. 오케이. he never washes. 그는 씻지 않는다. cost 그것은 돈이 든다. 돈이 든다. 그다음 shoes are expensive. 신발이 비싸다. 그것들은 또 많은 돈이 든다네. 그러면 cost를 쓰면 되는데 요건 3인칭 복수니까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they cost a lot of money.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그 다음 9번 100 degrees. 100도에서 물은 끓는다. 이거 3인칭 단수니까 boils 이렇게 되네. 물은 끓는다. 어, 해보고. water, oil, 물은 끓는다. 돈이 많이 든다. They cost a lot of money. 돈이 든다. 그 다음에 물은 끓는다. Water
3인칭 단수니까 boils. boils. 이렇게. 그럼 물은 끓는다. 자, 요거 이제 나중에 연습하도록 하고, 자, 소윤아 한번 전체를 해보고, 전체 한번 해봐. 그런 거 다요? 응. 하겠나? 그녀는 가르친다. I meet. 나는 만난다. He never washes. 그는 씻지 않는다. It cause. 그것은 보리든다. They cost a lot of money. 그것들은 돈이 많이 든다. What are boys? 물은 끓는다. 우리 고우는 몇 개 할 수 있을까? 아, 보세요. 어? 영상 보고 연습을 해요, 그럼. 네. 자, 이렇게 보고. 자, 1분 쉬었다가 아까 했던 거 마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휴식. 뇌를 휴식.